먹을 수. 여기만 잘 잤거든. 잘 사는 것도 여기. 대박이야. 우와. 죽을 것 같아. 이게 힘들었어. 언니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요? 어찌하지?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때 밥을 먹어야겠지? 그래서 저기 치카하고 세수하고. 우리 그 수협에서 네. 가공한 멸치. 아, 네. 멸치. 가공된 거? 네. 일반 냉동으로 돌려가지고 세포가 살아있어. 손질이 다 있어, 다 돼 있어서 너무 좋네. 식초물에 조금 담가 놨다가 올리브유를 충분히 부어주세요. 잠기게 부어주세요. 그걸 파스타만 그냥 해서 먹으면 되겠지. 많이. 그렇게 면접을 만들 수 있구나. 이거는 좀 바른 것 같고. 복숭아 어딨어요? 복숭아 씻어서 깎아갖고 예쁘게 접시에다 하고. 저는 깻잎 따서. 깻잎 따서 씻어가지고 잘게 썰어주세요. 네. 아, 깻잎 다 땄는데 거의. 먹을 게 없네. 어린 아이들까지 모조리 됐고. 응? 언니 이게 얇게 썰 수 있는 깻잎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매가지고. 아! 그래도 정말 모든 애들을. 그래도 얘도 한번 썰어볼까요? 귀엽게 썰었어요. 거의 어린잎 채소처럼. 아, 왜 없지 깻잎이? 아쉽다. 내가 만든 엔초비.
진짜 그래도 꽤 있죠. 그냥 데코밖에 못 하겠네. 응. 하나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되지. 아, 얘 썩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어, 네가 먹어. 너무 달아. 그게 아니고 복숭아가 황동 언니 너무 몰라서. 나이 너 난 저거 금방 하니까 너희 상 차리면 세상에 바로 차릴 수 있어. 언니 우리 할 어 바로 차릴 수 있어. 그래? 소금을 일단 먼저 넣어놓고. 급속 냉동 좀 시켜야겠다 이거. 이거 뭐야? 준민 언니가 한 거야? 난 급속 냉동 하려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이따 먹지 마라. 너 진짜 너 두고 본다. 뭘 먹지 말? 몰라요. 뭐든 서로 의심하는 중. 아이, 누나한테. 진짜 그러니까요. 살짝 간할게요. 살짝만 하세요. 케첩 올릴 거예요. 네. 와우. 그냥 먹음직스럽게. 이건 약불로예요? 응. 왜요? 왜? 아, 금방 타서. 어우, 냄새. 어우. 내가 좋아. 식재료를 이렇게 처음 해봐요. 연어 먹을 때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생연어 먹을 때. 아, 그치, 그치, 그치. 맛있겠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리브 많이. 엔초비 들어갔어요? 엔초비 넣었습니다. 이제 넣을 거예요. 아, 냄새 나고. 오, 오. 진짜 많다. 한 봉지 다 하면 이렇게 5인분이요. 그 이제 깻잎을 드릴게요. 얘는 호루를 해야지.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식탁이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은진이가 아주 아우. 주방 보조를 아주 끝내주게. 요리는 말고 보조만 계속 40년 이상 외계에 살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너무 좋으네. 숨 내려가네. 아우. 숨 내려가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의 남의 맨초비. 아.
밤에 멸치요. 맛있어요? 얼른 봅시다. 좋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올리브 맛있다. 까만거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괜찮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올리브 맛있죠? 올리브 맛있죠? 너무 맛있어. 혼자서? 혼자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언니. 그렇게 렌즈비를 만들 수 있구나.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파스타 맛있다. 잘 봐봐, 덱스야. 뭉개졌나? 귀여워. 귀여워. 잘 말랐어. 일단 인증샷 하나 찍어야지. 5시 발 모아가지고, 아, 4시. 어머, 무서워, 5시래. 아, 뭐야. 무서워. 몰라, 나 저 그런 말이 왜 나왔어? 나왔어? 언니 옆에. 너무 무서워. 어, 야, 깜짝이야! 어, 왜 그래! 어, 깜짝이야. 장난. 다 먹었다. 싹싹 긁어먹어야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어우, 대박이야. 아이고 복숭아 먹어 진짜. 여덟 개 달걀 여덟 개. 또 과일까지 후식으로 먹다니. 언니 치즈야 우리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를 뭐 몇 명이서 하시게요? 어? 제가 하면 되지 뭐. 야, 너무 막내를 이뻐해줘야지. 맞아, 언니. 언니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우리 진짜 막내 예뻐해주자. 이제 진짜 우쭈쭈 해주고 우리 정말 예뻐해주는데 언니 하루가 갔나요? 어떤 누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 덱스야? 꼬마와 제일 세 누나 중에 누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말해봐. 아무래도 첫째 누나가 가장 잘해주고 제일 못해주는 게 셋째 누나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잘 좀 해. 아, 그럼 준민 언니는 이도 저도 아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왜? 어느 날은 당겼다가 어느 날은 밀었다가. 어머, 무서운 여자네. 어머, 찌푸러. 무슨 소리야. 머리 갑자기 왜 만지? 아니. 연하남을 꼬신 이유가 있다니까. 무슨 일이야 쟤. 어디서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쟤? 얘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게 얘가 하는 플러팅이. 아, 그런 거야? 정말 안 되겠네, 김진영. 알았어. 설거지 하자고. 누나들, 응? 좀 에어컨 밑에 쉬고 계세요. 제가 여기 혼자 좀 할게요. 네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맛있지. 쉬었는 데서 방법을 좀 생각해 봐.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들어봐야겠다. 야, 하지 마! 아,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이틀, 2박 3일 또 가려고. 야, 내가 쫙 이랬어. 아유, 우리 준비한 소울 봐라. 어머, 오, 야식거리하게 불렀네. 어, 언니. 아우, 왜 저러니, 정말. 슈가니. 박근혜 이 밤이 가는구나. 야, 내가 루이 암스트롱도 아니고. 가슴 안고. 너 왜 이 노래 알지? 이렇게 봐봐 언니 다 발랐어? 아, 나는 되게 꼼꼼히 바른다고. 사진 찍으려고. 이거 저기 잘못 발라놓은 거 싹 지울게. 세월이 가면
터질 해봐, 해봐.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흐트러지지 끌어올려 끌어올려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울이 마주치더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오~ 아랫배에서 세 지금? 느낄 수 있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무슨 노래 갈 거냐면은 아 진짜 니네 너무 잘 노는 거 같아. 언니 끝내준다 진짜. 장 보러 가자. 아, 가자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고 장 가자 가자 가자. 예스 예스. 피부를 정말 잘한다. 아 너무 훌륭해. 되게 구만한 일이네 언니.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하는 거 같아. 얼굴에 기미가 너무 올라와. 아 지금 못 감아도 죽겠어. 너 탔어. 저요? 어. 탄이가 쓰는 좋은 것 같은데. 너도 머리랑 얼굴이랑 눈동자가 색깔이 다 달라. 그저께보다 어이가 아주 시커매졌어. 아우 엄마, 난 내가 뭘 했다고 그거 세 번 뛰었다고 지금 이렇게 어? 아픈 거야? 아, 난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 온몸이 아파. 아니 계속 뛰면서 응원하고 기분 좋아서 점프점프하고 그래서 몸이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노래 한번 들을까? 노래 가져올까? 내 선배님이 심장을 꽝 때리는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보 삼. 이때 뮤직비디오는 연기하기가 조금 뭔지 알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예뻐. 청순의 끝. 그 되게 가련해. 남자친구는 그녀를 싹 사랑하는 남성이 있어. 부하야. 에이, 들어가십시오. 하고 차 이렇게 하다가 그녀와 눈을 마주쳐. 자기 보스의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두목한테 맞아야 돼 이렇게. 그치? 그거 그 여자가 봐. 어 맞아. 소리는 안 들려. 저렇게 욕하지 않는 거야. 결국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애절한 사랑을 해요. 그러다 걸려서 죽어. 남자가. 걸려서 죽어. 핑 막. 어 핑. 근데 그런 뮤직비디오가 진짜 많았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많이 봤어. 근데 첫 번째 촬영 끝나고 집에 가니까 얘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어색하던 배우님. 배우님들 안녕하세요. 어, 배우님이 뭐야? 배우님. 배우님. 그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너는 내가 먹고 잡을 테니까. 야, 너, 야, 넌 아직도 정신 차려. 내가 진짜 꽉 잡는다. 뭐래? 내가 팀이 나한테 잡혔어.